유튜브를 통해서 이 사진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지금 요게 암세포고, 암세포는 이렇게 정상세포보다 이렇게 크고 좀 흉측하게 생겼어, 암세포고. 요 동글동글하고 하얀 요 세포들이 암세포를 죽여요.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 그런데 면역세포에는 종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요 하얀 요 동글동글한 세포는 암세포를 전담해서 죽이는 그런 면역세포인데, 이러한 특별한 면역세포를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자, T세포.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장면은 T세포들이 암세포를 어떻게, 네, 포위, 에워쌌습니다. 원래는 암세포 근처에 T세포들이 없었어요. 근데 암세포가 몸에 딱 나타나면, 조금만 있으면 온 몸에 퍼져 있던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쫙 이동을 해와요. 그래서 암세포를 완전히 포위하고, 이 암세포를 죽여요. 그런데, 이 T세포들이 몰려와서 암세포를 깨끗이 죽여버리면, 여러분이 병원에 안 가셔도 되고, 여기 안 오셔도 돼요.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몸에서는 저런 싸움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현상이 매일매일 일어나서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이 T세포들은 동글동글하죠. 이 동글동글한 이유는 아직도 암세포에 가까이 접근은 했지만은,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상태예요. 비활성화된 상태. 그래서 이 T세포가 이렇게 이제 충분히 접근을 하면, 그때 이 T세포가 활성화가 돼요. 활성화가 되면 이렇게 돼요. 길쭉 넓적해져요. 이게 이제 활성화된 거예요. 활성화되면서 이 T세포 안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본래 이렇게 생겼던 암세포가 이렇게 폭삭 꺼져서 죽어버려요. 이런 현상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어요. 네. 여러분만 암세포가 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몸에도 오늘 저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암세포를, 암 환자와 저처럼 건강한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암세포가 없다. 건강한 사람은 암세포가 없다. 라는 말은 틀렸어요. 건강한 사람도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요. 여러분도 옛날에는 건강했잖아요. 그때도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병원에 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저 암세포와 T세포의 전쟁에서 T세포가 어떻게 해요? 져서 그래요. 그래서 암세포를 깨끗이 없애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된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왜 나는 운이 나쁘게 암 환자가 됐을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요. 암세포가 생겼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상적으로 건강하던 세포가 변질돼가지고 이상한 세포로 변한 것이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한 것이 바로 암세포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건강하던 세포가 암세포로 변한 것은 뭐가 어떻게 돼서 변한 걸까요?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자, 세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포를 이렇게 하나 그려보면, 이건 그림입니다. 이 세포막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빨간 땅콩같이 생긴 소위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포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 이 세포핵 속에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로 치면 유전자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 유전자가 들어있어서 이 유전자들이 이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줘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이 핵 속에 들어있냐에 따라서 세포의 종류가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세포는 뇌세포는 뇌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뇌 유전자가 그 속에 들어있고, 간세포는, 간세포에도 유전자를 찾아보면 뇌 유전자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뇌세포에도 간 유전자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럼 왜 뇌세포는 뇌세포고 왜 간세포는 간세포일까요? 있기는 있는데, 뇌세포에 있는 간 유전자들은 비활성화되어 있어. 꺼져 있어. 아시겠죠? 그리고 뇌 유전자만 켜져 있어요. 간세포에도 뇌 유전자도 있고 피부 유전자도 있고 폐 유전자도 있지만 그 유전자들은 다 꺼져 있고 무슨 유전자만 켜져 있어? 간 유전자만 켜져 있어서 간세포는 간세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들이 다, 본래는 다 똑같은 세포예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본래는 다 똑같은 세포인데, 이 세포들이 개수가 점점 많아져. 2개, 4개, 8개, 16개, 32개, 64개.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는데, 그 과정에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세포 안에는 모든 유전자들이, 각종 유전자들이 다 들어있는데, 무엇인가가, 신호가 와서, 내 세포에는 내 유전자만 탁 켜요. 그럼 그건 내 세포가 되고, 그리고 간 유전자만 탁 면 그 간 유전자만 켜진 세포들이 모이면 그게 간이 돼요. 참 놀랍죠. 그럼 여러분 아차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개수를 잘못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뇌세포 개수를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뇌세포 개수가 10억 개라면 이걸 잘못해가지고 25억 개가 되면 어떻게 돼 있겠어요, 지금 제가? 대갈통이 이렇게 다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그 뇌세포, 간세포, 심장세포, 피부세포 개수를 다 맞춰서 완벽한 균형이 딱 맞는 그런 인간이 돼 있어요, 우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 대갈통만 이렇게 큰 거를 뭐라 그래요? 가분수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아기가 탁 태어나면 딱 그 개수가 맞아. 왜 그럴까요? 누가 그 개수를 엄마가 합니까? 엄마 뱃속에 이제 아기가 생기고 있는데, 그래, 뇌세포 개수가 엄마가 몇 개가 돼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근데 어떻게 딱 맞아요? 뭔가 재밌죠, 그렇죠? 자, 이 세포핵 안에 유전자란 게 있어요. 이 세포핵, 그래서 이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꼬불꼬불한. 그래서 지금 이 색깔이 여러 종류인데, 그냥 색깔에 따라서 한 유전자가, 이 유전자는 막 컴퓨터식으로 하면 우리 세포 한 개 한 개를 컴퓨터로 치면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깔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이 빨간색 유전자가 이 T세포, 이 세포핵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자, 지금 이 T세포 안에 이 유전자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유전자가 비활성화된 때요. 그런데 이제 T세포가 활성화됐어. T세포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된 상태예요? 이 빨간색 유전자, 이 빨간색 유전자는 암세포를 만났을 때 암세포를 죽이기 위하여 이게 켜지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착 켜진 상태가 T세포가 어떻게 된 때? 활성화된 때. 그래서 막 쉬운 말로 하면 T세포 유전자가 켜졌다, 꺼졌다. 자, 그래서 T세포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켜지면 그게 바로 지금 저 T세포의 상태가 지금 뭐 됐다? T세포가 활성화됐다. 자, 이 T세포의 활성화, 세포가 활성화가 잘 되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에는 어릴 때부터 매일매일 이 전쟁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이 병원을 가서 병원서 의사 선생님들이 암세포를 T세포 대신해서 죽여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된 이유는 뭐예요? 왜 암 환자가 돼버렸어? T세포에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 곧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지를 않았다. 여러분 컴퓨터 사용할 때도 자, 한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돼?
켜야 되잖아. 그렇죠? 바탕 화면에 있는 한글 프로그램 그 로고를 어떻게 켜려면 어떻게 탁탁 하면 꺼져 있던 한글 프로그램이 쫙 켜집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분이 편지를 써요. 지금 이 T세포도 하나의 그 컴퓨터라서 지금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유전자가 딱 그 프로그램이 딱 들어있는데 그거를 이 여러 종류의 지금 여러 색깔로 표현된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아 이게 암세포가 생겼구나 이렇게 됐을 때 이 빨간색 유전자만 골라서 탁 켜야 돼요. 요게 안 되는 거야. 요게 안 되니까 암 환자가 된 거야. 이때까지 잘 해오셨는데. 그래서 암 환자가 된 원인은 결국은 추적해서, 역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T세포 안에 깔려있는 뭐예요? 프로그램.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려가지고 안 켜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인을 알아야만 치유가 됩니다. 왜 그래요? 원인을 알아서 원인을 제거해줘야 재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인도 모르고 암세포를 항암제로 아무리 깨끗이 100% 죽였다고 해도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암세포는 어떻게? 매일매일 생겨요. 어쨌든 간에. 네. 우리 의사들이 암세포가 모든 사람의 몸에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긴다는 것도 발견한 지가 별로 오래 안 됐습니다. 자, 우리가 세포를 보면 이 세포핵 속에 유전자가 있다 그랬는데 세포핵을 이렇게 가위로 이게 풍선 같아요. 풍선이에요. 구멍이 빵빵 난 풍선인데 이 풍선을 딱 가위로 잘라서 탁 펴서 이 세포핵을 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염색체라 불러요. 염색체. 염색체, 염색체는 뭐냐? 하니까, 이게 실이에요, 실. 그러니까 염색체는 실 뭉치야. 그렇죠. 이런 실 뭉치가 우리 인간의 세포, 각 세포 안에 23개씩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실이 바로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이 유전자 모형, 장난감 모형은 줄이 한 줄밖에 없어. 그렇죠? 그런데 진짜 유전자는 줄이 두 줄이에요. 이렇게. 겹이에요, 겹. 그리고 두 줄 사이에 이런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런 네 종류의 물질이 탁탁 어떻게 돼 있어요? 조립이 탁탁 돼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구조는 무슨식 구조다? 조립식 구조다. 조립식 구조는 참 편리하죠. 그렇죠? 왜 그래요? 어느 부분에 손상이 갔을 때 어떻게 하면 돼? 그 부분만 떼내고 그렇죠? 부속품을 새 거를 갖다 끼우면 돼. 유전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놀랍죠. 자, 그래서 이제 염색체 세포를 핵을 열면 이런 염색체가 나와요. 염색체는 실 뭉치 곧 유전자 뭉치다. 그렇게 볼 수, 요게 23개씩 있다.
자, 요거 뭐예요? 염색체예요. 여러 개 있죠? 이 23개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염색체를 집중 조명해서 점점 확대시킬 거예요. 자. 자, 점점 확대시키면 뭐가 나올까? 실이 나오죠. 그렇죠. 실 나왔죠? 예, 네, 실. 다, 이게 다 유전자 실이에요. 자, 요거를 점점 더 확대. 아, 꼬불꼬불한 이제 실이 예, 보이죠. 그렇죠? 자, 점점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 예.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 유전자가 이 동글동글한 특수한 단백질을 딱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래서 이 감싸고 있는 부분에 유전자 스위치가 있어요. 유전자 스위치가. 이제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는 저 유전자가 쫙 켜져요. 그걸 켜져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다 죽여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야 돼? 다 죽였으니까 유전자가 꺼져요. 그런 유전자가 활동하는,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암세포가 다 죽었다. 다 죽으면 이제는 켜져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 켜져 있는 이 유전자들이 어떻게 돼? 꺼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유전자를 끌 때 어떻게 꺼냐? 여러분, 우리 강당에도 저기 들어오는 문 바로 옆에 스위치가 있어요. 끌 때 어떻게 꺼요? 스위치를 눌러줘야 돼. 그러면 유전자가 꺼져요. 유전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켜져 있고 유전자는 이걸 이제 꺼버려야 되겠다. 왜? 암세포를 다 죽였으니까. 그래서 뭐 영원히 끄면 안 돼요. 그렇죠? 좀 있으면 한 한두 시간 지나면 또 암세포가 생길 테니까. 그때 켜더라도 지금은 유전자를 끄자. 그런데 끄기 위해서 갑자기 이런 노란색 물질들이 와요. 와가지고 어디 가냐면 여기 스위치에 가서 올라붙습니다. 자, 지금은 한 개, 두 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러면 자, 그런데 앞으로 이 노란색 물질이 많이 올 거예요. 아, 많아지죠. 그래서 개수가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네. 그래서 어디 가서 붙는다고? 이 스위치, 이 동그란 부분이 있는 곳에. 자, 하면, 와서 딱 스위치 가서 올라 붙으니까 유전자가, 이제 꺼졌어요. 그럼 켜지려면 어떻게 할까? 저게 노란색 물질이 와서 탁 붙어 있으면 꺼져 있고, 켜지려면, 그럼 켜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네,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나가야 돼. 자, 그러다가 암세포가 또 생겼어. 그럼 이 유전자가 켜져야 돼요? 안 켜져야 돼? 켜져야 돼. 켜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 노란색 물질을 떼버려야 돼.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면, 보세요.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나갑니다. 자, 암세포가 생겼다고 지금 알려줍니다. 그러면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유전자가 켜져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막상 암 환자이신 여러분들은 암세포가 새로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T세포가 몰려가는지 안 가는지 스위치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보면 멍청해. 아무도 몰라. 암세포가 생겼어도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엇인지 그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훤하게 다 뭐예요? 알고 있는 존재가 있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부터는 의사들이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 우리 의사들은 유전자가 변해서 암세포가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유전자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저도 의과대학을 졸업했지만은 유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배워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 배웠어. 근데, 그래서 유전자가 절대로 변할 수 없으면은 그 말이 맞는 말이라면 아무도 암 안 걸려요. 뭐, 암은 뭐가 변해서 생기는 병인데, 유전자가 변해서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라는 변질된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변하려면 반드시 유전자가 뭐예요? 변해야 돼요. 왜? 유전자라는 것이 바로 모든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유전자가 변하지 않고는 병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을 댕겼지만은 의과대학 4년 동안 아무리 배워도 병이 왜 생기느냐, 특히 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느냐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왜? 유전자가 변해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 자체를 뭐예요? 우리 의사들이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유전자가 어떻게 변해? 그러고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이 드디어 아주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와, 이 유전자가 변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발견했을 때 온 세상이 놀랐습니다. 유전자가 변한다고? 그러니까 유전자는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나쁜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으면 우리도 부모님이 걸린 그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그거를 유전자 운명론이라고 그래요. 유전자가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한다. 왜 유전자 안 변해? 변질돼도 정상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정상 유전자가 변질되지도 않아. 그 저는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아니 그럼 병은 왜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 강의를 들으면 전부 다 뭐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 타임 잡지입니다. 보면 예, January 1월 18일 2010년. 자, 이게 너무나 엄청난 뉴스이기 때문에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대서특필했죠, 그렇죠? 자, why? why는 뭐예요? 왜? you're 뭐예요? 당신을
DNA는 미국 사람들이 유전자를 말할 때 DNA라고 해요. 왜 당신의 유전자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is not입니다. not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isn't. 왜 당신의 유전자는 무엇인가 할 때는 그냥 is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not가 붙으면 뭐예요? 아닌 겁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그 무엇이 아닌가? 무엇? 그건 여기 나오죠. 무엇이 아니라고? Your, 당신의 뭐? Destiny. Destiny는 운명을 destiny로 그래요. 옛날에는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이라 그랬어요. 왜? 이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을 운명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막 큰 글자로 막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 따라오겠어요? 변한다. 변하니까. 자, 보세요. The new science. 새로운 과학이 나타났다. 제가 의과대학생 땡길 때도 이 새로운 과학을 몰랐어요. 과학의 이름은 에피제네틱스라고 합니다. 에피제네틱스. 자, 이 에피제네틱스라는 새로운 과학이 나타났다. 에피 하고 두 가지 하죠. 에피라는 말하고 제네틱스라는 두 단어가 합성화된 겁니다. 이 에피는 후입니다. 후. 영어로 하면 after. 뭐 어떤 일이 일어난 이후. 후. 제네틱스는 유전자학 자, 그래서 후 유전자학. 옛날에는 우리가 이과대에서 배울 때는 모든 유전자는 생전 선천적으로는 절대로 변하지, 선천적으로는 변할 수 있어도 태어난 이후, 후천적으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 이제 이거는 뭐냐면 후라는 말은 여기 이제 후천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자를 과학자들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천자 빼버리고 무선 유전자학, 네, 후성 유전자학이라고 지금 부릅니다. 옛날에 제가 이과대학 다닐 때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학문이에요. The new science, 새로운 과학, 에피젠,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학이 reveal. reveal이란 말은 나타내 펼쳐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reveals how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choice는 뭐예요? choice는 선택입니다. 당신이 하는 선택이 change 변화시킨다. 뭐를 your genes. genes는 이게 이제 유전자입니다. 당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나타내 보여준다. 무엇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선택이. 선택이. 이거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의사들에게는.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전자가 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타임 잡지 기자도 놀래 잡아진 거죠. 우리 유전자는 안 변한다고 그래 놓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뭐예요? 변한다고? 지금 많은 의사들, 지금 이 타임 잡지 기자도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야. 안 변하는 유전자인데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들의 나의 선택으로 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특별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로서는 우리 자신은 우리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할 수 있는 존재라? 선택할 수밖에. 선택을 한다면, 자, 선택은 무엇을 전제로 선택할 수 있어요? 뭐가 전제되어야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믿음. 그렇죠? 나는 이것이 옳다고 믿는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어요. 글쎄, 잘 믿기진 않는데. 뭐, 한번 해보지 뭐.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으면, 믿음이 틈이하면 뭐예요? 선택도 틈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해드려야 되니까 이러한 과학적 자료가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이 딱 뭐 이야 타임 잡지도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타임 잡지에서는 이렇게 크게 돼서 했는데 이게 2010년이니까 불과 12년 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의사 선생님들 간에는 이거를 믿을 수가 뭐요? 없어해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과학자들이 이 에피제네틱스를 연구하는 사실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야말로 현대 의학의 최첨단입니다. 이 첨단적인 과학자들이 이게 발견한 사실이에요. 과학적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제 이 과학자들이 이 후성 유전자 학자들이 이렇게 발표해 놓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뭐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확실한 선택을 하면, 내 유전자가 어떻게, 다시 비정상적으로 변질됐던 유전자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고, 꺼졌던 유전자들도 어떻게 켜줄 수.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유전자가 켜진다, 유전자가 스위치가 있다, 유전자가 꺼진다,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아주 유전자 의학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이 저 후성 유전자 의학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뉴 스타트는 최첨단 유전자 의학의 근거를 둔 뉴 스타트입니다. 유전자는 후천성으로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면 한번 해본만 해요, 네요. 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기로 선택하신 그 선택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네. 자, 여러분 박수를 쳤어요. 제가 뭐 박수 치란 말도 안 했는데. 왜 박수를 쳤어요?
기분이 좋아졌어. 희망이 생겼어. 자, 기분이 좋아지면, 좋아지려면, 뭐가 생산이 돼야 돼요? 엔도르핀이 생산돼요. 엔도르핀은 어디서 생산해? 뇌세포에서. 우리 뇌세포를 열어보면,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그 엔도르핀 유전자가, 이 노란색 유전자라고 합시다. 이게 꺼져 있으면 우울증이에요. 하나도 안 기뻐. 근데 꺼져 있다가 어떻게 해? 자, 켜지면 엔도르핀이 생산되고 박수 치고 싶어. 기뻐. 그러면 제가 박수 치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네. 여러분 뇌세포에서 꺼져 있던 엔도르핀 유전자가 어떻게 켜진 거야. 아시겠죠? 왜? 아, 강의를 잘 들어보니까 참 선택을 잘한 것 같아. 그렇죠?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고, 그 때문에 그걸 몰랐을 때는 엔돌핀 유전자가 켜지지가 않았어요. 그걸 알게 됐어. 아, 잘 온 것 같아. 그거를 믿고, 아,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정말 잘 왔구나. 아, 대충 한번 가볼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야, 그러면, 아, 오늘 참 잘 왔다. 라는 것을 듣고 알게 됐는데, 왜 엔돌핀 유전자가 켜졌게? 아는 거하고 유전자 켜지는 거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자, 그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까지 유전자에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그런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믿을 때. 그 다음에, 예, 믿고, 믿으면 내가 뭐를 확실히 할 수 있다? 선택을. 자, 그러면 믿기 전에 한 단계가 또 있잖아요. 이 단계를 거쳐야만 내가 믿을 수 있지. 알아야지. 그렇죠. 알아야지. 네. 알아야지. 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알았다. 그러면, 아, 난 저걸 믿어. 그러면 선택이 확실해져. 그때 유전자 켜줘. 왜? 유전자가 켜지려면, 여러분, 노란색 물질이 어떻게 해? 딱 떨어져 나가야 돼. 자, 여러분. 노란색 물질은 물질입니다. 물질을 떼버리려면 뭐가 필요해? 붙어 있는 걸 떼려면 뭐예요? 힘이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엔돌핀 유전자는 노란색 유전자가 딱 붙어가지고 꺼져 있었다. 그런데,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았어. 나는 믿어. 그래, 나는 선택할 거야. 이러니까 뭐요? 노란색 물질 떨어져 나갔다, 그죠? 응. 노란색 물질 떨어져 나간 거는 뭐가 왔다는 거예요? 붙어 있지 못하고 어떻게 떼버릴 수 있는 힘이 왔다. 그 힘은 자,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켜게 할 수 있는 힘을 생기라고 그럽니다, 생기.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어. 근데 흙으로 참 멋있게 기똥차게 그 세포도 만들고, 세포 안에 유전자도 만들고, 그랬는데,
뭐는 없어요? 생기가 없어. 생기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넣어줬다? 생기를 넣어주시니 사람이 살았어. 이제 그 생기를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힘이야. 그래서 유전자 다 꺼져서 우울증에 걸려있는 친구에게 가서 뭐 내라 그래요? 힘내라 그러죠. 힘내라만 무거운 거 들라는 말입니까? 아니지. 무거운 거 들란 말이 아니지. 힘내게. 그 힘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돼. 그 말은 거짓이 아니라야 돼. 무슨 말이라야 돼? 진실이라야 돼. 우리가 진실을 알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딱 아주 유전자 그 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첨단 후성 유전자 의학까지 딱 간단하게 추려서 지금 여러분이 아 이렇다면 나도 나을 수 있구나라는 진실을 어떻게 알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 유전자 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뭘 알아야 돼? 진실을 알아야 돼. 거짓을 알면 어떻게 해? 아는 것이 병입니다. 아, 그 자식이 나 속였구나. 그래가지고 모르는 게 약이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알 필요가 없는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유전자의 운명, 상태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의사지만, 내과 의사지만, 알레르기 의사지만,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질병은 유전자 변질로 생기고, 유전자가 정상화되는 것이 치유예요. 그리고 제가 처방하는 모든 약은 유전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유전자는 뭐에 의하여? 내 자신의 선택에 의해 결정돼. 그런데 선택을 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 아하, 진리를 가르치는 것. 진리를 가르치면 내가 한 말 속에 있는 진리에서 힘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진리를 알면 그것이 진리 속에 있는 힘을 받게 된다. 아시겠죠? 그럼 그 힘은 진리 속에 있다. 그거를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 있는 그대로 깨달으면 이것이 힘이야. 예. 네. 그래가지고 제 몸에 있던 15가지 병, 제가 의사였지만, 예, 네. 기관지 천식부터 해서 역류성 식도염, 축농증, 탈모증, 예, 네. 뭐, 루마티스성 관절염, 신경성 대장염, 뭐, 십이지장 궤양, 뭐, 15가지 병이, 예. 네. 거기다가 뭐 그 뭐요 곰팡이 발가락 곰팡이 무좀 이런 무좀도 아주 심했고 힘이 탁 받으니까 꺼졌던 유전자들이 어때요 팍팍팍팍 켜지면서 여러분 그 15가지 병이 39살 때 드디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시겠죠? 네. 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이에요. 예수 믿으라는 대학이에요. 절대로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사람이야. 왜? 왜 안 믿을게? 예수 믿는 건 이거 웃기는 거다, 이거. 왜? 채플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안 들어가면 학점 안 나와가지고 졸업도 못해요.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얘기한 것대로 뭐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다 그래. 웃기고 있네. 약으로 고쳐야지 무슨 말씀으로 고쳐. 아. 그 이게 완전히 이거는 그 말씀이 어떻게 병을 고치냐고 이렇게 손 들고 질문을 해보면 설명을 못해 또. 그런데 이제는 이 후성 유전자 때문에 의학 때문에 설명 가능해졌습니다. 왜? 진리 속에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그래서 그 힘을 우리 옛날 우리 말로는 기라고 부른다. 그 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생기다. 그 생기가 그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불어넣었다 그래요. 자, 그 불어넣었다면 생기는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게 뭐게? 입으로부터 나가는 게 뭐예요? 말씀이요. 그 말씀이 진리면 그 진리 속에 힘이 있어서 말씀으로 병자가 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게 이제 후성 유전자 의학이 등장했으니까 이게 설명 가능한 거예요. 네. 놀랍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래, 유전자는 말씀 속에 있는 진리가 회복시키는 거지. 약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암세포만 죽여. 암세포 죽이면서 또 뭐를 같이 죽여요, 또? 암세포 죽이는 T세포를 또 같이 죽인다니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옛날에는요, 우리 의학계에서 항암 치료해서 암세포가 싹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가끔 발생해요. 암세포 싹 없어져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암세포가 안 보인다. 그러면 그 당시는 완치라는 말을 썼습니다. 완치. 요즘은 완치라는 단어가 의학계에서 사라졌습니다. 완치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완치가 되려면 뭐가 회복돼야 돼?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돼야 돼. 그런데 암세포를 물리적으로 죽였다 이 말이에요.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데 유전자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왜 완치라는 말이 아직도 좀 후진돼서는 완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완치라는 단어 말고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관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옛날에 우리 때는 관해라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관해, 예, 관해. 관, 이게 관대하다는 관자예요. 그 다음에, 해. 이건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 관대하게 해결되었다는 얘기. 아시겠죠? 왜 완치란 말을 점점 못 쓰게 되었냐고 하면, 완치됐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6개월, 1년 후에 뭐예요? 또 암이 또 나타났어. 그러니까 완치가 우습잖아요. 그래서 관해가 됐다는 일시적으로 어떻게 암세포가 없어졌다. 증세가 완화됐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re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remission. remission은 증세가 사라졌다. 그래서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증세가 없어져서 너무 좋다. 그러나 완치는 아니다. 완치가 안 됐기 때문에 증세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게 관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암은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어떻게 관해밖에는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암세포는 매일 생기니까. 암세포가 매일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세포 유전자는 매일매일 변하니까. 그게 왜 변하는가? 그래서 매일매일 변하는 것은 그건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암 환자가 된 것은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는 그 자체는 정상인데 그 정상적으로 T세포가 암세포를 뭐예요? 매일매일 죽이게 돼 있는데 못 죽인 것이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T세포가 암세포를 못 죽인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유전자가 켜져야 될 유전자가 뭐예요? 안 켜져서 그래요. 자, 켜지려면 뭐가 필요했다? 생기가 필요했다. 왜? 생기가 와야 여기 붙었던 노란색 물질을 어떻게 떼버릴 수 있지. 자, 그러면 생기는 힘이다. 힘은 뭐 속에 있다? 진리 속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배워서 알면 뭐가 생기고 믿음이 생겨.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맨날 내가 잘못하면 벌만 주는 줄 알았더니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 그 진리 하나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유전자가 큰 이득을 보는지 몰라요. 정말 진리를 배워서 깨달아 안다, 알고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이, 그리고 난 이거 믿을 수 있어. 과학자들도 타임 잡지에 벌써 이게 발표가 됐네. 그럼 믿을 수 있지. 예?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 변질된 유전자를 내 선택에 따라서 회복할 수 있다니까. 나는 뉴 스타트를 뭐예요? 선택할 거야. 이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선택을 하니까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가 뭐예요? 예, 힘을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진리에서 나오는 힘을 받아서 꺼져 있던 유전자 켜져서 내가 박수를 치게 되면 엔돌핀만 생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박수 치는 순간에 뭐 또 생산이 될까? 이거, 이게 뭐예요? 이 유전자도 엔돌핀 유전자만 켜지는 게 아니야. 진리 속에 있는 힘, 생기는 모든 유전자 켜져야 될 모든 유전자 탁 켜주는 거예요. 그럼 이 유전자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유전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야. 그래서 여러분이 엔돌핀이 생산이 돼서 박수를
마시면 엔돌핀도 생산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예,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도 동시에 켜지면서 여러분의 면역력이 말씀으로 진리로 강화되는 거예요. 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저는 의사로서, 과학자로서, 의과대학 다닐 때는 웃기고 있네. 네. 무슨 말씀으로 병자를 고쳐. 이 사기야, 이거는. 이래 쌓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걸 다 깨닫고, 나는 이거를, 이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환자들에게 가르쳐 줬어. 제가 저한테 처방하는 약이 많았어요. 병이 15가지였으니까 얼마나 약 종류가 많았겠어요. 그거는 다 뭐예요? 증세 치료. 유전자, 꺼진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런 힘에 대해서는, 생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그래서 지금, 후성 유전자학을 통해서, 분명히 후성 유전자 학자들은 우리의 선택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냈는데,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지는 뭐예요? 아직 확실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여러분, 이 T세포들이 온 몸에 퍼져 있다가 어느 곳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 사실을 아는 존재는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제 몸에 암이 어디 생겼습니까? 의사 선생님 알아요, 몰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는 존재는 예, 그 존재를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진리,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점차 이 진리에 점점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면 이야, 그러면서 불안하던 마음이 안정이 돼. 안정이 되는 불안이라는 것은 뭐냐? 엔돌핀 말고 또 뇌세포에서 생산되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세로토닌이 생산이 안 되고, 세로토닌이 생산이 안 되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러나 이 세로토닌 유전자 켜지면 세로토닌이 탈수록 엔돌핀이 생산되면서 세로토닌도 같이 생산되고, 그 다음에 암세포 죽이는 물질도 같이 생산되면서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불안하던 마음이 안정화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완전히 바닥에 있던 항암제 때문에 완전히 파괴됐던 면역력이 다시 어떻게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야말로 말씀으로 진리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로고가 있습니다. 이게 유전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힘이 옵니다. 빛이 와요. 빛이 오는데 맨 위에 거는 진리, 진실. 그 다음에 뭐? 손. 여러분, 누가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었구나.
높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러한 선에 대하여 알아야 돼.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 알아야 되고, 선에 대하여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미. 아름다. 이야, 너무 아름답다. 아, 꽃이 정말 아름답다. 야, 여기 오니까 공기도 좋고, 설악산이 정말 아름답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그 진선미 속에 있는 그 힘. 근데 이 진선미가 다 합해지면 뭐가 되게? 이거는 진실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해.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란 거죠. 사랑은 진실해야 돼. 그렇죠? 사랑은 선해야 돼. 사랑은 아름다워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진선미가 합한 것입니다. 그 진선미가 합한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생기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여러분 병 고치는 거 안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진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가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시게 해서 정말 여러분의 그 유전자들이 참 올바른 선택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도록 저는 그냥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일하고 생기는 다 사랑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여러분을 치료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직접 해야 돈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뉴 스타트로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운 치유를 받았습니다. 관해가 아니고, 뭐예요? 치유라고 그럽니다. 치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그 생기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시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탁 강조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결국은 후성 유전자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뭐에 달렸다? 유전자는 선택에 달렸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선택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여기 와서 이런 강의는 듣는데, 선택이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구나, 이러고 지나가면 그거는 이론에 불과해요. 그 이론을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을 생각으로만 선택해가지고는 안 돼요. 생각으로만 선택하면, 여러분, 마음으로만 선택하면, 갑돌이와 갑순이 짱납니다. 뭐를 해야 돼? 행동을 해야지. 갑돌이 어떻게 해야 돼? 갑순아, 나는 사랑. 행동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갑순이도 뭐예요? 갑돌아, 나는 사랑해. 그래서 마음으로, 마음만 가지고 선택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달 보고 울었더래요. 행동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와, 이런 놀라운 과학적, 결론이 나 있구나.
와, 그럴 땐 어떻게? 행동으로. 어떻게? 박수! 야! 이야!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박수 안 쳐도, 가만, 묵묵히 듣고 있어도, 약 한 25% 정도는 켜져요, 전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듣고 박수를, 아, 그렇구나. 이제 보통 박수를 치면 한 50%. 그 다음 박수를 세게 치면 내가 이제 또 행동으로 확실하게 세게 나타내면 75%. 그 다음에 100% 하려면 뭐 해? 함성을 질러야 돼. 아시겠다. 이야! 우! 하면, 그때 100% 켜지면서, 여러분이 함성 지렸을 때와 안 지렸을 때, 기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야, 내가 박수를 세게 치고, 함성을 크게 지르면서, 자, 나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걱정 안 해. 이렇게 낮게 되어 있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하겠어? 라는 것을 행동으로 어떻게 실제로 표현하면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유전자의 변화가 와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와! 그래서 일단 뉴 스타트에 머무시는 동안만이라도 적극적인 표현, 적극적인 선택으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와!